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79페이지 한번 가봐요. 자, 문제 풀어드릴게.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함으로 이반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맞죠? 원칙 시장군수. 근데 예외 장관이나 도지사도 이반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죠.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반하는 경우 기초조사는 원칙 해야 합니다.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얘는 생략 가능한 거죠. 지침을 정해주는 건 절차상의 생략 절차가 없어요.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부터는 경미한 건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경우 공청에 벌써 틀렸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에 나오면 안 됩니다. 공고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되고요.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해줘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는 환경영향평가 아니죠.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있죠. 요게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인접한 시군을 포함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아유, 말상 예,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연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은 용도 지역 된다, 안 된다? 안 돼. 주민하고 이해관계인 나오면 제한이거든요. 제한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예, 뭐를 제한할 수 있죠? 기지.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한 경우 이반권자는 이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민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아니,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주민이 제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반권자는 이반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며칠 안에? 45일 안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장관님이 결정한다? 틀렸지. 원칙은 누구라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자, 국장이나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장관님이 결정합니다. 맞죠? 이거는 장관님이 직접 위반한 거니까 장관님이 결정해야죠. 11번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 함께 위반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야죠. 에, 없다 그랬는데 안 돼. 원래는 얘네들 지침 받아서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야 되나, 그쵸? 예, 근데 예외적으로 조속히 위반하려면 함께 위반할 수도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기준, 계획의 기준은 장관이 정하는 거지. 부령, 왜 X예요? X. 도시군 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이거 나오면 균등하게 차등을 두어, 차등을 두어 뒤에 가면 되죠. 동일하게 위반해야 한다. 오해 X예요. X.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발생. X.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권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맞나요? 네, 맞네요. 이거 맞는 얘기가 돼야 되네. 지형도면은 그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인 시장, 군수가 작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장관이나 도지사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형도면을 작성했다면 시도지사의 승인 틀리죠? 도지사, 시장, 군수가 작성했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나머지들은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앞에 시자가 들어가서 틀렸네, 이건.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맞죠? 처분성이 있다. 됐죠? 따라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본 도시군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틀렸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인가나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네요. 이자들은 계속할 수 있다. 3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시가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게 있어야죠. 네, 그래서 틀렸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기득권자는
구역 지정구 시가 있은 후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신고해야지 계속할 수 있다. 자, 옆에 1번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거.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니라고 그랬죠. 네, 답은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맞죠? 네, 2번. 도시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맞네요.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얘가 맞네요. 기본계획은 지역계획,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 장기계획 맞죠? 종합계획 맞아요. 비법정계획이다. 얘가 틀렸네. 법정계획이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 계획. 근데 일반계획, 특수계획,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원래는 시군이면 수립해야죠. 근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모든 때문에 틀렸고,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부합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넘기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설명이다. 옳은 거. 위반권자가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그쵸?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용기라 그랬어요. 용도 지역 기반 시설은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합니다. 1번이 답이고, 시장군수는 10년마다 틀렸네.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은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있죠?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그래서 틀렸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간보에 실효일자,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라. 서면으로 통지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틀렸고. 자, 4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은 시장군수, 구청장, 구청장 들어가면 일단 틀렸죠.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이다. 이것도 틀리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 시장군수, 예외 장관, 도지사.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어떻든 틀렸어요. 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올까요 X일까요? 에이 맞잖아.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곳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맞아요? 광역도시계획의 모대에게 부합되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죠. 근데 광역도시계획 안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2번 같은 경우는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됐나요? 예. 도심지의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면 지구단위계획이네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예. 얘도 맞네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계획의 기준은 누가 정해준다? 장관. 주민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3번. 그쵸? 2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바꿨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 오예요 X예요? X.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조건 되고 위반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반 안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자, 5번 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주민은 지구단위계획 제한할 수 있다. 맞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기본계획과 함께 위반될 수도 있다. 잘못된 건 2번이네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내면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야죠. 네, 협의해야 한다. 맞네요. 시장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맞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이반 제한 제도입니다. 제한권자는 주민, 이해관계 자도 포함. 틀렸죠? 주민은 기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맞나요? 예, 도시군관리계획 이반 제한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서와 계획설명서 첨부해야죠. 문화재 지표 이건 첨부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맞죠?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여부는 제한일로부터 며칠 안에 45일. 근데 1회 안에서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맞는 게 이렇게 많아? 자, 45일 안에 맞죠? 이것도 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2번 기반시설 아 뒤에 용도지역은 안 되네. 그쵸? 뒤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것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안 되겠네요. 좋아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하셔야 되겠네. 7번 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주민은 기반시설 제한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했을 때 결정 당시 허가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기득권자죠. 3월 안에 뭐 하면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죠. 허가받아야 한다. OX예요. X.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장관님이 위반한 건 장관님이 결정. 맞죠? 예, 공원과 같은 공간시설,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은 됐어요? 경미한 변경이에요. 무슨 변경이라고요? 경미한 변경은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8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해요. 개발제한구역 원래 개발이 안 되죠. 근데 거기서 뭐 설치한대? 기반시설 설치한대. 이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는 개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성평가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환경성 검토는 해야죠. 답은 1번이에요. 2번, 3번, 4번, 5번은 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거죠. 여기는 개발하면서 환경까지 고려한 개발하니까 다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좋아요. 이 정도 알고 공부하시면 아까 우리가 공부해서 정리해놓은 거 있죠? 그 정도만 계속 정리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공부하지 말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라고. 됐어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절대 내용 보지 마세요. 책 볼 필요 없어요. 뭐 보라고? 뒤에 있는 문제 풀으라고 이렇게. 뒤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세요. 지금도 집에 가셔서 내용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더 나가서 동영상 한 번 더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짓이야. 하지 마요. 시간만 아까워.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번 달부터는 뭐 하라고? 공법은 집에 가서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푸세요. 문제를 풀고 그거를 계속 정리를 하면 요약집에 있는 거 딱 나와요. 그거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차서 쓰지 마. 절대 쓰지 말고 정리된 거는 다 요약집에 있어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풀면서 내가 이거 뭐 때문에 맞았고 뭐 때문에 틀렸는지를 자꾸만 머릿속에 띄워놔야 돼.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잘하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용도 지역과 관련된 거 하나씩 공부하는 거예요. 배운 거야. 용도 지역을.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이거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에서? 결정 고시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얘기가 이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합니다. 맞죠?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근데 예외적으로 장관님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 이렇게 되면 며칠 후에 언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그 효력이 뭐냐면 행위 제한. 오늘 이제 이거 배울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하고 용도 지구까지 오늘 공부합니다. 자, 한번 가봐요. 페이지 80, 밑에 넘기시면. 자,
지정특례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용도지역부터 갑니다. 자, 가보면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모여서 결정해서 용도지역 지정합니다. 자, 용도지역은 보세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합니다. 뭘 대상으로 한다고요? 전국토를 대상으로 그 토지가 갖고 있는 뭐에 따라, 특성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목적, 가장 1차적인 토지의 사용목적을 정해주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용도지역. 보세요. 전국토의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지정한다는 얘기는 특성이 똑같으면 어디든 다 똑같다. 맞아요? 얘는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된다? 통일적, 획일적으로 지정된다라는 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 얘는 기본적이고 1차적인 사용목적을 정해준다. 중복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 만들어요. 자, 용도지역은 행위제한을 가함으로써, 뭘 가함으로써? 행위제한을 가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맞아요? 서로 못되지 않게, 중복되지 아니하게,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뭐라는 거예요? 용도지역. 그래서 법정화된 거 네 가지입니다. 도, 관, 농, 자. 그래서 제일 크게는 뭐가 있다고요? 도, 관, 농, 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도, 관, 농, 자. 근데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되죠? 어떻게 해요? 주, 상, 공, 농. 주거지역은 또 다시 세분됩니다. 전용, 일반, 준. 전용, 일반, 준.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죠? 그래서 다시 1종, 2종. 단독주택 중심이면 1종.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 자,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근데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 저층주택 1종, 중층주택 2종, 중고층주택 3종. 그 다음에 자, 준주거지역 준자가 들어가면 다양성이라고 그랬죠.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 업무기능 보완이에요. 맞아요? 자, 상업지역도 다시 세분됩니다.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 중에 일반 상업지역 좀 잘 알아두라 그랬어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담당. 자, 공업 지역도 세분됩니다. 전용, 일반, 준. 거기서도 일반 공업 지역 잘 알아두라 그랬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준자는 다양성이라고 그랬죠. 예, 경공업 수용화대 일부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 맞아요? 그다음에 녹지 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준 게 이거예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 자,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그러면 생산 녹지지역. 그래요. 자연 녹지지역은 녹지 보전해야죠. 근데 불가피한 경우에 자연스럽게 개발도 할 수 있는 녹지지역이 뭐라고? 자연 녹지. 관리지역도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어떻게? 보전, 생산, 계획. 그래서 보전이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생산이니까 농림지역은 아닌데 농림지역처럼. 이거죠? 계획관리지역을 잘 알아두셔야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맞아요?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한적 개발.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연환경을 보전한, 고려한 뭐를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계획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다 알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이렇게 총 크게는 도관농자 세분되면 21개가 있어요. 그쵸? 네, 이거를 단순화시켜야 돼 지금. 그래서 이거 자세히 안 합니다. 이제 이거 하면 괜히 복잡한 것 같아서 안 해. 크게는 뭐가 있다고? 도관농자. 알아두셔야 돼. 도관농자. 이 도관농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이에요. 이해하셨냐고? 예. 그래서 얘네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은 전국토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기 위해서 지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가지가 있어? 도간 농자. 원칙은 무엇으로 지정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근데 여기에 특례가 있다 없다? 자, 특례가 앞장으로 다시 넘기면, 자, 페이지 10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용도지역 지정의 특례죠. 자, 그러면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단순하게 외웁니다. 자, 첫 번째가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맞아요? 바다입니다. 바다의 하나는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하고, 용도지역의 내용하고, 뭐하다? 같다. 이 같다가 중요한 거죠?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이방 결정 절차 없이, 언제? 준공 인가일에. 언제요?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지역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지정까지 의제예요. 별도로 모는 해라. 별도로 모는 하라고 고시는 해라. 이게 첫 번째 특례. 그래서 외웁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용도지역의 내용하고 뭐하면? 같은. 공유수면 매립지가 같으면 언제? 준공 인가일에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야 그 뒤에 별도로 고시는 하여야 한다. 그래, 이제 이거 지워버리자고. 됐어요? 여기까지가 의제니까. 맞아요? 공유수면 매립지 같으면 준공인가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외우셨어? 자, 그래요. 끝. 두 번째는 도시지역으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다. 이 얘기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어항도 배웠어요. 원래는 어항도도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요 도가 중요하다 그랬어.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죠.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에 어항구역, 항만구역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라고요? 어항도. 좋아. 이번에는 전국택이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맞아요? 다만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것은 포함 제외. 제외. 자, 이번에는 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도시지역 된다 이거죠. 다만 여기에 농공단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거 알면 되고요. 택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는 무슨 지역 된다고? 도시지역. 그래서 도시지역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어항도, 전국택. 이렇게 외운 거 기억나요? 자, 외워야 돼 지금. 이번에 마지막으로 관리지역에서의 특례죠. 지금 무슨 지역인데? 관리지역인데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 갑니다. 관, 농, 농. 이렇게 외웠어요. 자, 이번에는 관리지역인데 뭐가 지정되면?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됐어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어떻게 외웠냐? 관, 산, 농 또는 자. 농자 그러면 이상하잖아. 농 또는 자. 외우셨어요? 자, 갑니다. 외워야 돼. 관, 농, 농. 관, 농, 농. 관, 농, 농. 관, 산, 농, 자. 그래서 특례. 여기서 빨리 외워버려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공유수면 매립지 같으면 준공인가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어항도, 전국택. 맞아요? 세 번째, 관농농. 자, 여기 봐. 관농농. 이렇게 외우라고. 뭘 또, 그래. 관농농, 관산농 또는 자. 또는 왜 빼먹어? 농자 그러면 안 돼. 관산농 또는 자. 외우셨어요? 잘했어.
자,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형이 되면 지형 도면을 뭐한 날로부터 고시한 날로부터 뭐가 생긴다고 행위 제한. 여기 봐. 용도 지역은 이렇게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지정되니까 지방마다 다르게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합니다. 뭐에 의해서? 대통령령. 무슨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규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뭐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됐나요? 자, 대통령령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용도 제한이 있고, 무슨 제한이 있고? 용도 제한이 있고, 건폐율하고 용적률 있죠?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제합니다. 그래서 자, 옆에 쉬운 것부터 외워요. 건폐율, 용적률부터 외웁니다. 자, 대통령령에 되어 있는 건폐율 어떻게 외웠냐? 3정 일반 주거지역, 3정 일반 주거지역, 그 옆에 있잖아. 3정 일반 주거지역, 준치리, 준치리, 근치리, 계획관리, 그래, 다 외운 거야. 자, 다시 건폐율 외웁니다. 3정 일반 주거지역, 근치리, 준치리, 계획관리, 좋아요. 용적률 외웁니다. 용적률, 1종 전용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 얼마라고? 100. 그 다음에 굴린 상업지역 이렇게 외웠지? 근린 상업인데 굴린 이렇게 했잖아. 굴린 상업지역 얼마라고? 굴린이니까 900이지. 아이 됐어. 전용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뭘 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기억 안 나 이거? 전용 공업지역 뭘 안 해. 아유, 그거 봐. 그러니까 뭐 모르지. 아유. 보전 녹지는 보전 녹지 지역. 뭘 또 100이야. 보전 녹지 지역 생각하는데 보전 녹지 지역? 보전 녹지 지역. 전용 공업 지역 이거 아... 그래 내가 진짜 별로 안 예쁜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해. 그래. 아주 대전 사람들은 다 안 예쁜 사람들이야. 그러면 아니, 웃겨 죽겠어. 알았어,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예뻐하는 사람은 공법 잘하는 사람 예뻐해요. 제가 보니까 진짜 그러면 대전은 다 미워해야 되겠네. 그렇지? 공법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한 사람 있던데? 저번에 30개 맞은 사람이 있던데? 30개? 네? 30개 맞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됐어요. 알았어요. 아,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 네, 진짜. 자, 여기 보세요. 자, 빨리 외워. 자, 1종 전용 주거지역. 굴린 상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보전 녹지지역. 계획관리. 이거 이렇게 외웠다고, 이거 우리가. 됐어요? 네, 단순화 시켜야 돼, 이거. 자, 1종 전용 주거지역. 굴린 상업지역. 아, 또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성의 없이 외우지 말고 좀 외워. 자, 1종 전용 주거지역. 네. 굴린 상업지역. 네. 전용 공업지역. 네. 전용 공업지역.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귀엽다고 소문났어. 내가 이거 하도 많이 해갖고. 전용 공업지역. 네. 보전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아유, 내가 진짜 별걸 다 한다. 진짜 강의하면서. 그래, 귀엽다고 소문났어요. 아주. 다른 학원에서. 그래서 까먹지를 않는데, 이거 했더니. 이렇게 한번 해줬더니 안 까먹는데. 전용공업지역. 아이고, 쪽팔려. 아,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아, 귀여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막 얼굴 빨개졌나 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어, 쪽팔린가 봐. 뭐, 그래요.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그때 배운 게, 아, 이거 쪽팔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쩔 수 없죠. 뭐. 이거 안 해줬어요, 제가? 네. 했을 거예요, 아마. 동영상 보면 있을 거예요. 알았어요, 안 했으면 지금 하면 되잖아. 아마 했어도 몰랐을 거야. 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수업하고 관련 없는 거는 왜 이렇게 들이대? 묻는 거에는.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 네. 근린 상업지역. 네. 자, 전용 공업지역. 네. 보전 녹지지역. 계획관리 네. 다 외운 거라고.
됐어요? 자, 가봐요. 건폐율. 여기 봐요. 주거 지역 있죠? 50, 60, 70이야. 전용 50, 일반 60, 준 70. 근데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그치? 그래서 3종 일반 주거 지역? 50. 준 7? 외웠지? 준 7. 준자 들어가면 70. 근 7. 근이 뭐야? 근린 상업 지역이 얼마라고? 70. 그러면 유통하고 일반은 80, 중심은 90. 다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이 70이지? 그러면 전용 일반도 당연히 70. 맞아요? 그래서 근 7, 준 7. 녹지지역은 20이겠지? 도시지역, 외지역 다 2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얼마라고? 40. 그래서 외운 거야, 앞자 따서. 자, 3종 일반. 50. 근 7. 준칠 계획관리 그럼 다 외운 거라고. 이걸 단순화시켜야 돼. 이거를 막 이렇게 넓혀서 외우면 안 된다고. 이게 복잡해 보이잖아. 단순한 건데. 자, 용적률이야. 여기 봐. 용적률 1종 전용주거지역 그러면 100, 150, 200, 250, 300, 500 이렇게 되는 거고. 군림상업지역 그러면 유통은 1100, 일반은 1300, 중심은 1500. 그러니까 근린상업지역이 900 외우면 되고, 전용공업지역은 300, 그러니까 350, 400. 그치?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은 80, 보전녹지지역 80. 됐어요? 그 다음에 생산, 자연은 100, 도시지역, 외지역은 80인데 계획관리지역만 100. 그래서 외운 거야. 1종 전용주거지역 100,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 계획관리. 그럼 다 외운 거라고. 이해하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제한 가는 거야. 용도제한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를 해요. 근데 상업지역에는, 여기 봐, 상업지역은 건축할 수 있는 게 많아, 건축할 수 없는 게 많아?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거를 쫙 쓸려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상업지역만큼은 건축할 수 없는 걸 규제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 일일이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봐. 1종 전용주거지역 있지?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안이야.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을 수 있지. 그 다음에 근린생활, 일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자, 조례에 의해서 연립주택까지는 가능해. 근데 아파트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원래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전용주거지역에 돼? 안 돼? 안 돼. 근데 2종 중에 종교집회장은 모든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어요. 걔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학교 지어야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되지만 대학은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런 거 기억나요? 네. 2종 전용주거지역은 1종하고 다른 게 아파트도 가능하다는 거지. 걔는 공동주택 중심이니까. 네. 맞아요? 네.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런 형태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는 거 아니야? 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지을 수 있다 그랬어. 네. 맞아요? 네.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만 지을 수 있고 조례에 의해서 생활을 위한 1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2종 중에 종교집회장은 다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종교시설 가능하겠지. 이거 빼놓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지으면 돼? 안 돼? 안 돼. 원래는 이렇게 규제를 받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이거를 좀 정리해 놓으면 이거지. 모든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지. 그게 뭐냐면 자,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2종 중에 종교 집회장은 모든 용도지역에 가능하지. 네. 그 다음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있어 없어? 그게 어디냐면 유통상업지역하고 전용공업지역에는 주택이 돼? 안 돼? 안 돼. 다만 공업지역에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파트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안 되는 거 일종 전용 맞아요? 일종 일반은 4층이야. 맞아요? 저층 4층이야지. 그러니까 아파트 안 되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맞아요? 아파트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 다음에 위락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위락시설이 어떤 거냐면, 위락시설은 술 마시는 곳, 유흥주점, 춤추는 곳, 무도학원, 노름하는 거, 카지노 영업소, 이게 위락시설이에요. 됐어요? 자, 얘는 어느 지역에만 가능하다고? 상업지역에만 가능해. 대신 위락시설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2종 중에 단란주점, 2종 중에 단란주점은 위락시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상업지역에만 가능해요? 단, 뭐 전용공업지역에도 가능해 사실은. 단란주점은 근데 거의 위락시설하고 똑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정도에서 정리만 해놓으시면 돼. 됐어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해야 돼. 자, 일부러 여기 단순하게 하는 거야. 자, 봐. 여기 봐.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건 원칙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됐어요? 도간 농자 지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는 획일적으로 지정되잖아. 그러면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받는다고 이렇게. 이해하셨어? 끝이야. 이게 복잡하면 안 돼. 이거를 21개 용도지역 쫙 펼쳐놓고 하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 근데 아니야. 이것만 알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건폐율 용적률도 다 외웠고 용도 제한도 그런 형태로 알면 끝이야. 이해하셨냐고? 정말? 자, 근데 여기 봐. 용도지역 지정에 특례가 있어 없어? 이거에 의하지 않는 거 있죠? 외우는 거야. 그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공 있으면 매립지, 같으면 중공가일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어항도 전국태 도시지역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관농농, 관산, 농 또는 자. 끝.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요. 원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아야지. 자, 봐.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받아야 돼. 근데 여기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또는 이 법, 국회법에 의해서. 됐어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 용도지역 위에 뭔가가 덧붙여져서 용도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게 생겼어. 뭐 하는 게 생겼어? 완화하는 게 생기면 이거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한 가지 예를 들여. 자, 이럴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농공단지가 지정됐어. 무슨 단지? 자봐, 농공단지는 어디에다 지정되냐면, 보세요. 주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위에 농공단지가 지정이 돼. 됐어요?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해야지. 근데 여기에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보전해야 돼? 개발해야 돼? 그러면 이걸 따를 수가 있어? 없어? 대통령령 걸 따를 수가 없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산계법. 무슨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제한을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대통령령 거 따르면 돼? 안 돼? 그러면 건폐율은 공업지역이니까 얼마? 70에서 별도 적용. 맞아요? 용적률은 80 갖고 안 되겠지? 거의 두 배, 150% 범위 내에서 별도 적용해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좀 있으면 또 배울 거야. 배울 거지만 여기 봐봐. 자, 이런 것도 있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용도지역. 근데 여기에 이 법에 의해서, 국회법에 의해서 자연칠학지구가 정돼. 무슨 칠학지구요? 여기 녹관농자 보전용도지역 안에 칠학을 정비하기 위한 게 자연칠학지구 맞죠? 얘가 정돼. 여기는 보전용도인데 자연칠학지구라면 보존해야 돼?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 없다고. 개별법에 이해해야 돼. 맞아요? 그럼 여기 봐봐. 되게 쉬운 거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보면 집들이 띄엄띄엄 있잖아. 띄엄띄엄 있으니까 이 집들을 이용하기, 주거생활하기가 편리해? 불편해? 불편한 거야. 그래서 보존 용도지역 안에 집에서의 생활이 불편하니까 이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려고
치락정비해주는 치락지구가 무슨 치락지구라고? 그럼 자연치락지구로 지정되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야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야? 그러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은 전용주거지역이야 일반주거지역이야? 일반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저층일까 고층일까 중층일까 중고층일까? 그럼 얘는 몇 종? 1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에서, 맞아요? 1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개의 용도 규제를 받아야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이니까 건폐율은 얼마야? 60% 이하에서 별도 적용해야지. 자, 얘는 고층 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용적률은 별도 적용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자, 여기 봐. 그 다음에 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어요 없어요? 개발해야 돼 보전해야 돼? 보전. 근데 이 법에 의해서 여기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뭐가 지정돼? 개발진흥지구. 그럼 여기는 개발해야 돼 보전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령과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항상 공법에선 개발하려면 뭘 수립하라고? 개발계획.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개발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돼, 용도규제를. 이해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특수개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 거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다 뭐 받으라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규제받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정하는 대로 받아야지. 대통령령거 받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여기도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하면 안 되지. 뭐 해야 되니까? 개발. 근데 얘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을 해야지. 어디하고 똑같다고? 계획, 관리지역. 그러면 건폐율은 얼마야? 용적률은?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이해했냐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정말? 그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돼. 뭐만 잘 알면, 이것만 잘 알면 돼. 원래 용도지역이 정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 용도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는 게 지정이 되면 개별법에 의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정됐는데 특화되는 거야. 특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봐봐. 농림지역이야. 무슨 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면 이거 받아야지. 이거 받아야죠. 대통령령 거 받아야죠 원래. 근데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정됐어. 무슨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그럼 여기는 농지만 보존하잖아. 농지로 특화돼버렸지. 그러면 농지법, 맞아요?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가 지정됐어. 그럼 여기는 산지만 보존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느 법? 산지관리법. 산지법이 어딨어 세상에. 왜 또 웃어요? 아, 여태껏 한 번도 대답도 안 하더니 왜 갑자기 산지법은 크게 대답을 해? 한번 대답 안 하면 끝까지 대답하지 말아야지. 안 하던 사람이 꼭 대답하면 틀리더라고. 자, 산지라면 어느 법? 산지관리. 초지가 지정돼 있으면 여기는 초지만 보존하면 되잖아. 그래서 어느 법? 초지법. 이렇게. 이해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외운 게 농림지역 안에, 농림지역 안에, 자, 농림지역 안에 농, 산, 초. 이렇게 외운 거 기억나? 뭘 또 안 나? 또 안 했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또. 자기네들이 기억 안 나면 안 할 때 무조건 되고. 꼭 농림, 무슨 지역 안에? 농, 산, 초. 이렇게 외우라고. 그 다음 이번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 그럼 원래는 이거 받아야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지어야 되고요.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받아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지정문화재와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이 정됐어요. 그럼 거기는 문화재만 보존하면 되잖아. 어느 법? 문화재보호법. 여기에 공원구역이 정됐어요. 그럼 자연환경만 잘 보존하면 되잖아. 어느 법? 자연공원법. 됐어요? 여기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되면 수산자원보호 육성하면서 개발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수산자원관리법. 또 보호법 그러지 마. 얘는 보호 육성해 나가야 되니까 개발해야 되니까 수산자원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상수원만 보존하면 되지. 그러면 수도법, 상수도법. 그러지 말아줘. 상수원.
대답하지 말라니까. 거기는 어느 법? 수도법. 해양보호구역이 정되면 해양만 보존하면 되잖아.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몰라도 돼. 그냥 앞자 따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뭐 있다고? 문자 수수해. 이게 특화된 거야. 이해하셨어? 최근에 어떤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거 문제가 나왔어. 근데 정답률이 0%인 게 있어갖고 한 명도 못 맞췄다는 거야. 도대체 뭘 무슨 문제인가 했더니 이 문제 여기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 다음 중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세요. 그래놓고 뭐 나머지는 다 맞게 해놨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1번, 아파트는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맞죠? 이거 나왔고 2번 뭐 예를 들어서 뭐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최대한도는 50%, 용적률은 300%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이 이거 나왔어요. 3번 지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농지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X예요? 이거 X라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가면 안 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뭐 있다고? 문자수수해고 농산토는 꼭 어느 지역에? 그거를 답을 못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문제 나왔더니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지법 O야 X야? X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문자수수해 농림지역 안에 농산초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 정말? 그래요. 그러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설명해 드린 거야? 네, 좋아 잘했어. 넘기셔. 건폐율하고 용적률 조정하는 것도 다 한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 자, 비도시 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다 그랬지? 얼마라고? 40.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자 밑에 보니까 자연친화지구는 건폐율 얼마이야? 60. 농공단지인데 비도시 지역의 농공단지는 얼마? 70. 자 밑에 용적률 조정 갑니다. 비도시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면 얼마라고? 100. 농공단지면 150. 맞잖아. 아까 다 했잖아. 이렇게 별개 별도로 적용한다고. 됐어요? 자 기타 되게 중요한 게 1번 미지정지역. 여기 한번 봐. 미지정지역이 있을 수 있고 미세분지역이 있을 수 있지. 자 미지정지역은 도간 농자로 지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미자가 들어가면 보전자 들어가는 거 따르는 거야. 그러면 네 개 중에서 보전자 들어가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의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따라라. 맞아요? 자 보세요. 도시지역인데 미세분됐어. 도시지역 중 미세분됐을 때 어디 거 따르라고? 보전 녹지. 관리지역인데 미세분됐어. 그럼 어디 거 따르라고? 보전관리. 이해하셨냐고? 밑자 들어가면 어느 거 받으라고? 자 여기 한번 봐. 대통령령은 세분된 거별로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외웠잖아. 3종 일반주거지역 50, 근칠, 준칠, 계획관리 40.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뭐야? 세분된 용도지역별로 돼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미지정 미세분되면 이걸 따를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밑자 들어가면 어디 걸 따르라고? 보존자 따르라고. 보존 거. 이해하셨냐고? 잘했어. 자 이번에는 도시지역에서 적용 배제되는 거 있지? 자 도시지역이라면 접도구역제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농지법 지난 시간에 배웠지? 농취증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 다만 자 녹지지역 안에 농지인데 도시군계획 실현사업에 필요하대 안 필요하대? 안 필요하면 농사 져야지. 자 그 녹지에 대해서는 농취증 적용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 봐요 여러분. 복잡한 것 같은데 얘 되게 단순한 거야. 자 진짜 단순하게만 쓰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있다면 용도지역 21개 있는 것만 알고 있다면 용도지역과 관련된 건 이거야. 됐어요? 자 가봐요.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건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합니다. 전국토를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획일적으로 기본적인 사용 목적 중복되지 않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건 도, 간, 농, 자, 끝이야.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외운 거 기억나요? 용도 제한 외운 거 기억나요? 외워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외웠다고 생각해? 원래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지정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공이 있으면 매립지 같으면 준공인가 이래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어항도 전국택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맞아요? 관농농, 관산농 또는 자. 끝. 자, 원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받아야 돼요. 세분된 거 별로 받는다는 거 알잖아. 그럼 쉬운 거부터 가. 미자 들어가면 미지정, 미세분은 이걸 따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디 거 따르라고. 고전. 끝. 됐어요? 근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완화됐어. 됐죠? 그럼 개별법에 의해서 받아야 돼요. 대표적인 게 농공단지. 무슨 단지? 어느 법? 산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계법. 줄여서 산계법. 됐어요? 농공단지 무슨 법? 산계법. 건폐율 용적률. 그래. 됐어요? 네. 자연철학지구 뭐 개발지능지구 좀 있으면 또 배우니까 그건 좀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자, 특화된 거야. 농림지역 안에, 농림지역 안에 농산초 기억나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문, 자, 수, 수, 해. 이거 두 가지 아실 수 있겠냐고. 농림지역 안에 뭐라고? 농산초.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문자수. 사실은 얘 잘 안 나와. 얘가 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데 가끔가다 질문 하나 툭 던지면 모른다고.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알아두시라고.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정말? 아, 믿음이 안 가냐 그렇게. 아, 근데 이상하게 믿음이 안 가. 믿음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 단순화 시킬 수 있겠냐고 여기를. 아, 이거 단순화 못 시키면 공법 어려워. 이거 자꾸만 책 보지 마. 책 보면 많이 써 있잖아. 장도 많고 그 엄청나게 많은 것 같잖아. 안 많다니까. 왜 안 많아?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간단하잖아. 많아 보여요? 간단해 보여요? 아, 간단해 보여야 돼. 여기 무조건 되고. 이해하셨어? 다 지워. 이제 이것도 안다고 그러면 이거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건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는 거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위규제 끝. 됐어요? 근데 예외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없다. 네, 그래. 네. 미자 보전 개별법에 의해서 받는 경우 있다 없다. 그게 왜 개발법에 의해서 받는지 딱 생각하면 뭔지 딱 아실 수 있어 없어? 단순화 시켰어? 아, 여기 어려워하면 안 돼.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용도 주고 나갈게요.